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당사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정성 기자, 오세훈 후보가 조금 전에 짤막하게 소감을 밝히긴 했습니다만 아직 개표를 지켜보자 이제 이런 입장인데 지금 분위기는 그래도 좋겠죠, 아무래도? 네, 오세훈 후보는 조금 전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환호보다는 좀 안도하는 모습으로 고개를 뒤로 젖힌 모습을 먼저 보였습니다. 이윽고 오세훈을 외치는 환호가 먼저 터져나왔고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직자들은 서로 손을 맞잡고 박수를 치면서 오 후보와 함께 기쁨을 나눴습니다. 오 후보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기 직전까지도 목이 탄 듯 물을 마시며 초조한 표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이내 밝은 표정으로 지도부와 대화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결과 발표 직후 5초 정도 눈을 감았을 때 어떤 생각했냐는 기자 질의에는 이번 선거가 특히 길었다며 출마 선언 이후 경선 과정, 단일화 과정까지 정말 짧은 시간에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고 전했습니다. 오 후보는 감사 말씀을 전하면서도 아직은 최종 투표 결과가 아닌 만큼 우선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하루 종일 긴장을 늦추지 않고 SNS 등을 통해 투표를 독려했지만 강남, 서초 등 전통적인 강세 지역 투표율이 평균을 웃돌면서 오후 들어서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 후보는 이곳 당사에서 잠시 자택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한 뒤에 당락의 윤곽이 드러날 때쯤 다시 당사를 찾아서 소감을 전할 예정입니다. 오 후보와 야권 단일화를 이룬 뒤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유세를 도왔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밤늦게 이곳을 찾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오 후보와 안 대표는 단일화를 통한 승리 이후에 서울시 공동경영에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서 TV조선 차정승입니다.